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최근에 취업한 취업 시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금 나이 서른 혹은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사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친구들도 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찾아갔을 때 아직 구직 중이다라고 구직 중이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혹은 저처럼 이제 이직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퇴사를 한 상태다 하는 그런 또 고객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객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지다 라고 하셔서, 제 생각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직 구직 중에 있고, 혹은 직장을 멀쩡하게 다닌다고 알고서 찾아갔지만 최근에 퇴사를 했고 내가 이직 준비 중이다, 미안하다 친구야 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금 문제들도. 약간 동문서답이 나왔는데, 왜냐면 지금 고객이 아닌 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입 때한 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은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벌어요. 이분한테 처음에는 10만 원짜리를 설계해 갔죠. 막 상담을 하고 결정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6만 원짜리를 또 가서 설계해서 또 상담을 했어요. 결정을 못 해요. 그다음에는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걸 또 설계해서 갔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을 5번인가 만났는데 결정을 못 해요. 왜? 자기 한도 내에서 결국은, 물론 제 실력도 그때는 죄송합니다. 실력도 좀 떨어졌겠지만, 3만 원이라는 거를 결정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는 그래도 FC부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이 있어야 된다, 조그만 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기보험이든 뭐든 돈이 되는 거안 되는 걸 떠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보장을 실현시키겠다고 갔는데, 다섯 번을 만나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운 시장을 가서 조금 보장을 해줘야지, 이거는 나만의 헛된 꿈이구나. 결국은 결정권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보장을 많이 시키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산층이라든지 시장을, 그런 쪽의 사람을 만나야지.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한테도 손해고 나도 손해구나. 그래서 이제 있는,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거나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만났는데, 그게 이제 저는 모임 영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는 게, 제가 여쭌 거는 뭐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옛날 대학 때뭐 직장 뭐 동호회 모임, 고등학교 때 무슨 모임, 또 교회 성당 모임, 또는 아니면은 그때 알았던 뭐 사람들, 뭐 이런 인연들, 전 직장 동료, 이런 풀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풀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풀 개발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만난 사람이 어쩌고, 왜냐면 그 풀들에서 양질의 풀을 뽑아내서 내가 컨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풀 안에서도 또 양질의 풀을 뽑아내는. 그쵸. 예를 들어서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가면은 초등학교 모임이 한 50명 모였어요. 그러면 내가 얘랑 친해, 얘랑 앉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한 애들하고도 얘기도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영업적인 마인드, 약간 세일즈십, 그때는 세일즈십이 나왔어요. 기왕 똑같은 시간에 얘도 친하니까 얘도 뭐 언제든지 연락해 볼수 있지만, 저기 있는 친구가 의사야, 저기 있는 친구가 사장이야, 근데 오랜만에 봤어. 근데 오랜만이니까 서먹하잖아요. 그럼 걔랑 만나려면 그 자리 모임에서 따로 앉아 있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어색하잖아요. 그 옆에 가요. 그 옆에 앉아. 같이 동석을 해. 그럼 다른 얘기 한참 하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임으로 가면은, 처음에, 어차피 저도 제가 처음에 보험업에 있었지만 저희 곧 초등학교 동창도 한 명, 두명 늘어나요. 결국 파이 나눠 먹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구와 친해져서 누구의 계약을 받느냐는, 내가 의도적으로 만난 사람부터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장에서 아무나 친한 애, 좋은 애가 아니라 직업들을 솔직히 봐요. 어차피 이 친구들도 해줄 거지만 효율적에서 있는 사람들이 결정이 빠르거든. 있는 사람. 그럼 그 옆에서 사귀고 얘기하고 막 웃고 막 하다가, 야, 다음에 밥한번 먹자, 그러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내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누굴 컨택할 건지, 그건 고민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